새벽같이 일어나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다녀왔는데요. 굉장히 알차게 잘 다녀왔습니다. 일단 이 김이서원 몸국은 그 제주 공항 바로 옆에 있어서 제가 제주도 갈 때마다 꼭 가는 곳인데요. 여기서 몸국은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자반이라는 해초류를 부르는 제주 방언입니다. 그래서 국물 한 스푼을 떠보면 바다 한 입을 먹는 것 같아요. 아침 식사로도 해장으로도 좋습니다. 제주도 최대의 수산물 시장인 동문시장에 다녀왔는데 수산물뿐만 아니라 흑돼지, 감귤, 한라봉, 오메기떡, 술, 초콜릿 안 파는 게 없더라고요. 당연히 공항보다 싸기도 하고 종류도 많으니까 시간을 갖고 기념품을 사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 안에는 떠멍 도색이라는 식당이 있는데요. 이곳의 갈치조림은 예술이에요. 왜냐하면 이 갈치 살도 아주 많고 그 양념 자체가 입에 싹 붙는 매콤한 맛이고 또 이 양념이 스며든 무조림 또한 훌륭합니다. 그리고 양조장도 빼놓을 수 없겠죠? 저는 제주시에 있는 제주 샘주라는 곳에 갔는데요. 여기서는 제주의 토속 전통주인 오메기술 그리고 고소리술을 직접 만드는 곳입니다. 여기서 오메기는 차조를 부르는 제주의 방언인데요. 차조를 발효하면 오메기술 그리고 이거를 증류시키면 고소리술이 됩니다. 여기에 오시면 공장 투어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험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술을 굉장히 싸게 팔고 있으니까 애주가들이 사랑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소주를 좋아하신다면 한라산 소주 양조장도 있고요. 또 맥주를 좋아하신다면 제주 맥주 양조장도 있으니까 꼭 한번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주도에 왔는데 흑돼지를 빼먹으면 안 되겠죠. 저는 제주시에 있는 돈사돈이라는 식당에 다녀왔는데 본관, 별관이 있을 정도로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유명한가 보니까 그 흑돼지를 매젓에 찍어 먹는 그 식문화를 만든 곳이 바로 돈사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눈앞에서 직접 다 직원분들이 구워주셔서 먹기에도 편하고 고기도 맛있고 또 멜젓이 주는 이 감칠맛도 끝내줘서 또 먹고 싶네요. 강력 추천합니다.